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원래 제가 이번 주 새벽 이름을 안 걸어놨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목을 다창해서 올려놨는데요. 네, 각자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정했어요? 웃길래 즐겁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정했을까 생각하니까 즐겁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네. 오늘 말씀은 시편에 많은 그 내용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전체적인 주제는 행복한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 목말라하는 인생, 갈망하는 인생, 그는 복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격이면 갈망하고 목말라 해가지고는 조금 비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아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비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따지려고 하죠. 따지고 뭔가 동격으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요? 그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아닐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갔어야지 됐구나. 그리고 놀랍니다. 왜 내가 가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주체자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색깔 무슨 색깔이야? 내가 들고 있어야 될 거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원망함은 없습니다. 잘 짜여진 조직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색무취한 얼굴로, 표정 없는, 그러나 그 조직에 맞는 표정, 거기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봐도 전혀 거부감이 안 생기는, 뭔가 튀지 않는 겸손함이, 그렇게 자기를 잘 안으로 갈무리하고, 우리 부침성 있는 아이들 인사하라면 항상 이렇게 배꼽, 그러면 저도 이렇게 배꼽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도 부담을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편안함. 좋은 조직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벌써 필요한 얘기가 벌써 착착착착 나오고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전개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자존심이 발휘되고 있구나,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항상 뭔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걸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굴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기우는 관계,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에서는 그건 비굴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이렇게 마시는. 전에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독일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가끔 저하고 동갑이구나 하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좀 할아버지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독일 사람들이 멋있는 면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Öffentlichkeit, 이 대중들이랑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좀 멋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대중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숨죽이고 사는 편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든지 않으시든지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한, 뭐가 저렇게 당당해? 당당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물을 약간 이제 나이가 약간 드신 분인데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물을 딸 때도 굉장히 소리가 나게 딱 따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정말 맛있게 마시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 먹는데, 김신희 씨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웃으시는데,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 소리가 나게 따는데 굉장히 멋있겠다요. 멋있게 따더니 물을 꿀꿀꿀꿀꿀꿀 하시는데, 야, 물이 그렇게 산골짜기 물 흐르는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는 얘기를, 소리를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저렇게 먹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나면서도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멋지게 멋지게 꿀꿀꿀 그러더니 또 탁 타고서 탁 하고 가는 거예요. 야, 멋지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는 게 그렇게 추하지 않다, 그 말이죠. 멋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시는데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사모해서 목마른 심정이 이렇게 비굴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비굴해 보이지 않고 뭔가 아, 좀 모자란 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 그러면 약간 의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말이죠. 예, 어느 경우에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위 있는 연사가 나와서 연설을 한다. 그러면 청중들이 그 가운데, 뭐 대통령이 그 가운데 숨어있던 누가 있든지 간에 청중들이 전부 다 그 말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제시 노만이 그 영국의 무슨 스타디움이죠? 그 스타디움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 수많은 청중들에게 감격이 있고 사람들에게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상황은 천 가지가 넘어요. 수 없는 수많은 인간의 삶의 상황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시험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험의 핵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 그 죄가 있고요. 그 죄의 배후에는 그 인격적인 죄의 조종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하고 그리고 생명을 미혹하는 그런 인격적인 악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사단입니다. 그 죄의 배후 조종자이죠.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 죄의 조정자가 만들어내는 악이 있습니다. 악이. 예. 우리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기들이 있고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과 올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의 실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악의 하수인이 있습니다. 악의 하수인이. 죄의 하수인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피해자와 죄의 하수인을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피난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하수인이 된다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수요일 저녁에 시편 46편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 주제는 구원입니다. 빌딩이 무너지는데 아이들이 미친 운전자의 그 위험 앞에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손길이죠.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얼마나 구원의 손길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앰뷸런스, 소방차, 또 구조대, 또 어떤 구조해 줄 수 있는, 구출해 줄 수 있는 자국 군대, 경찰력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만 준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결코 준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원망받을 하나님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만이 높으시다. 그런데 내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탄식하고 그래서 시편을 탄식의 이야기로만 보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멋지게 그를 목말라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증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이 성립되기 위해서 거기에도 기서결이 있는 거죠. 거기에도 뭔가 레벨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중독성,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습관에 빠져 들어가는 데는 거기에 대한 괴계가 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유학할 때 독일 애들이 자기 청소년 시절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일찍 오면 집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다 있지 않거나 뭐 독일 가정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일하러 가 있기나 그러면은 가방 던져놓고 TV를 튼대요. 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일반적인 이야기들 중에요. TV 틀어서 옛날이니까 요즘은 TV 안 틀고 이제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가겠지만
TV를 틀으면 MTV 아이들이 그래서 MTV 잠깐 보면 보다가 재미없대요. 그럼 끄고 이제 나가면 그 공터나 어디나 그 또래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면 개들이 가서 같이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 그 중에서 마리화나 가져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마리화나도 나눠 피고 그러다가 약도 손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공식적인 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 범죄의 끈이 거기에 또 다 있는 것이겠죠.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데는 꼭 뺨 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엎친 데는 꼭 덮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것은 죄가 어딘가에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엎친 데와 덮친 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꼬일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아는 기쁨과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은 야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정상 경험, 예 우리가 상한가를 치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런 삶도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엎친 데 덮친 것만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그 트랙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랙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곁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만화방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청소년이 돼서 거기서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빠져나가면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어른을 경험하는 별천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밀한 즐거움 또 그리고 올무가 함정이 또 거기에서 중독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전에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성정체성에서 강의했던 그 김지연 대표가 저에게 두 주 전,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 최근의 경향이나 아니면 강의한 거나 그러면서 이제 중독 청소년 중독에 대한 그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청소년 중독이 진짜 심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뉴스에서 요즘 청소년 마약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청소년 중독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청소년 중독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뤄야 되겠다. 또 그런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악의 함정과 궤계와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숨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서 배후에서 하고 어두운 데서 밝은 곳을 노리고 그리고 그렇게 비겁하게 행하지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그랬는데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한다. 이것이 악의 궤계입니다. 악의 궤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특징은 뭐냐면 트랙을 벗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트랙을. 우리 어와나의 트랙이 생각나는데요. 트랙을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지혜의 길, 말씀의 길, 은혜의 길, 영성의 길, 영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뭔가 따분하고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을 잠깐 벗어납니다. 그리고 말로는
좀 쉬어가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쉬어갈 길이 없는 거죠. 예, 하루의 해가 아침에는 아침의 일이 있고 저녁에는 저녁 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쉬어갈 틈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쉰다는 말의 함정, 예, 목사님 좀 쉬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잠깐 멈추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뭔가 다른 중독성 일을 찾아보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죽어간다거나 아니면 궤도에서 이탈한다거나 그런 말은 되지만 쉰다는 건 무슨 말이죠? 밥을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용량을 초과해서 이만큼을 먹는 게 쉬는 건가요? 뭐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휴식,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 육신적으로 이 정도 해야 편안한 것을 줄여야 주님과 동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밸런스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벗어나면 이 악의 궤계 안에 우리가 휘말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을 벗어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요, 그러면 다시 옆으로 이렇게 휘어야 돼요.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술 취한 사람 행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 가면 반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 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다시 일관성이 생겨서 똑바로 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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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흔들리는 생활. 그런데 그래도 표대가 있으면요, 표대를 향하여 있으면은, 예, 점차 방향을 잡게 돼요. 근데 표대가 없고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낭인이 됩니다. 낭인이. 디아스포라에는 그런 낭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떠다니다가 결국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좌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의 이유를 잃어버린. 그래서 사연은 많은데 목표는 사라져버린 그런 낭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떠돌이 행성으로 있느냐, 그게 아니죠. 네. 그들만을 노리는 죄의 괴계들이 있죠. 그들만을 노리는, 그들을 조직하는. 몇 주 전에 외국 사람 둘이 와서 예배가 설교 중간쯤에서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있었어요. 예배가 끝나더니 잠깐 얘기해도 되냐고. 제가 가끔 이제 기독교 교회 단체에서 무슨 활동을 좀 같이 하자, 우리 교회 이렇게 손 내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일일까, 어떤 모임이 있는데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 잠깐 친교실로 가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오늘 설교에서 뭐 통역을 잠깐 들었나 봐요. 뭐가 좋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듣다가 독일어를 잘하기는 하지만 독일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터키 쪽 같긴 한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약간 섞인 것 같은데. 제가 당신 입장 노선이 뭐냐? 예. 개신교회 사람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러면서 유대교는 더 유대교 되고 그리스도인은 더 그리스도인이 되고 무슬림은 더 무슬림이 되고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구나. 이상하구나 생각하면서 언제 약속을 한번 잡아주면 자기 스승님을 소개하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할 시간 없다. 얘기를 잘랐어요. 자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을 한번 보는 거죠. 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니들 모이고 그냥 무조건 보니까 한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뜨겁고 무조건 열심히 있는 거 니들 좋아하잖아. 내가 그런 거 진짜 열심히 있는 거 하나 소개해 줄게. 뭐 그런 거잖아요. 니들 진리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진리 선생님 한번 소개해 줄게. 구미가 당길 거야. 재밌을 거야. 예. 그러니까 한번 해봐. 뭐 한번 그렇게 와서 간을 보는 거죠. 제가 웃었고요. 예. 그냥 가던 길 가라.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아 바빠 죽겠는데 지금 3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신천지 여화증인 뭐 그쪽에 어떤 전위대 같아요. 외국인이 와서 하면 좀 신선하게 우리가 또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 리스펙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내치지 못하는 아마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의미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궤도를 조금 벗어난 듯이 보이면 이제 예, 거미떼처럼 와서 붙어요. 예. 악이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그리고 넘어뜨리려 하죠. 그리고 우리를 떠돌이 별을 만들고 낭인을 만들고 그리고 트랙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만드는 이것이 악의 궤계와 음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보증이 되고 너희를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성에 가,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고 그 아무나 그 옆에 범접하고 그리고 아무나 그 옆에 깃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악의 궤계와 올무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이 범죄했을 때 트랙에서 잠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품을 하고 자기 인생에 포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의 길로 잠깐 벗어난 거예요. 이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나단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자기의 모든 죄가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다시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의가 있었다면 회개한 거 시편 51편을 그가 쓴 거 예, 그가 진정으로 침상을 눈물로 띄운 거 그게 의가 되었을 뿐 결국은 그가 트랙을 벗어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담당할 자인데 그게 됩니까? 예, 그 대신에 그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 왜 돌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그의 자기의 죄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랙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망신살도 뻗치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단번에 꺾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월이 갈수록 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제를 굉장한 주제라고 이렇게 자꾸 올리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예, 그게 무슨 중독의 주제이든 아니면 어떤 주제이든 가정의 주제이든
파트너십의 주제이든 그게 주가 되면 우리가 자칫하면 트랙을 벗어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고 브로커가 붙는 거예요. 저희의 브로커가 붙어서 그 주제 안 다뤄봤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루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지루해지고 하품이 나오면 뭔가 새로운 얘기 없을까? 라고 하기 시작하면 브로커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약속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그 길 위에 견고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